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투뱅크를 할 겁니다. 네. 이 난구를, 공이 어려울 때 이 방법을 많이 해결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난구일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네. 기준을 잡아서 해결하는지 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카메라로 가시죠. 오늘은 이제 회전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할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의 공들이 나왔을 때 네. 뭐 저쪽으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지만 붙어갖고 쉽지가 않단 말이죠, 컨트롤이, 그죠? 네. 그럴 때 이제 이럴 때 이제 투뱅크를 치게 되면 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이걸 맞으면 공이 다 밀려갖고 와갖고 확률을 굉장히 높게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투뱅크 시스템들이 보면 여기 뭐 1, 2, 3, 4 이렇게 해갖고 숫자를 하는데 대부분 다 프레임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네. 프레임 포인트로 하면은 어려워요. 어디를 맞아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날 포인트로 가는 공을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날 포인트 여기쯤에 맞으면은 그죠? 4. 이 날 포인트를 향해서 날라오면 이게 거의 득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프레임 포인트는 어디를 향해 와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죠? 자, 그럼 날 포인트 4에 맞으면 되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자,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숫자는 1, 2, 3, 4. 여기까지 4예요. 네. 그 다음에 5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네. 4.5, 5, 5.5, 6이에요. 이 숫자는 이제 간단하죠. 근데 여기가 이제 8, 16, 24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출발이 16. 여기서 16이에요. 16 맞아야 되는 4. 4. 16 곱하기 4는 64. 64죠, 그죠? 64. 그럼 64 지점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여기서 6.4. 여기가 5니까 64. 요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네네. 6에서 7 사이 되겠죠, 그죠? 이 정도에 찍으면 얘가 4를 맞고 득점이 되는 거예요. 쳐보겠습니다. 또 회전 들어가네. 자꾸 사겠지. 네. 이런 식으로 네. 날 포인트 향해서 계산하니까 계산이 좀 더 쉽죠. 그죠? 이 배치들이요. 방금 전에 그런 공도 그렇고. 자, 지금 실전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공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지금. 그죠? 네. 옆돌리기 치기도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대회전도 어렵고, 되게 난감한데, 이런 형태에서도, 투뱅크로 공이 내려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쪽으로 가는 진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가 5죠? 5. 5. 여기는 아까 16. 똑같이 16. 그러면 8이죠, 8. 8. 8. 쳐보세요, 8을 향해서. 8. 8. 한 번 치시네요, 이제. 오, 예. 이제 좀 무회전이 감이 오나 봐요, 지금. 자, 이런 궤적들이요. 생각보다 이렇게 칠 게 없는 상황에서 이런 투뱅크로 많이 해결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엄블러샷도 그랬었지만. 네. 자, 실전 상황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배치가 왔을 때 내가 흰 공으로 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네. 바운딩 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바운딩 어렵잖아요. 그죠? 네, 어렵죠. 근데 이 상태에서 각이 좋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쪽에 내려오면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관성 자체가 내려가는 형태의 공이기 때문에 이런 공들도 여기만 걸어놓으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1, 2, 3이죠. 3. 3에 맞으면 되고 내 공 출발은 지금 여기서 자 이 상태라고 그러면 뭐 8과 16의 중간쯤이니까 한 12, 13 정도 되겠네요. 지금 네, 13 정도. 13이라고 하면 13 곱하기 3은 4. 아 3. 3, 3, 30. 30. 네, 4 정도 되죠. 4. 4. 자, 4를 바라보고 치면 되는 거예요. 4, 4. 여기가 5니까 4. 4 이 정도. 이걸 막 길게 맞추네요, 지금. 아무튼 들어갔어요, 지금. 그죠? 제 생각은 이렇게 맞아갖고 저쪽으로 이제 짧은 형태로 들어가는 건데, 네. 아무튼 뭐 들어는 갔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형태의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자, 내 공은 흰 공인데, 지금 이 공도 칠 거 없죠? 네. 뭐 칠만한 게 안 보여요, 지금, 그죠? 이 상태에서 좀 내려와 있으면 어떻게 뭘 쳐보겠는데, 내 공 조금 올라와 있고,
옆돌리기도 안 되고 뭐가 다 안 되잖아요. 그 얘도 이런 경우에도 이 투뱅크를 치게 되면 자연스러운 각도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 상태에서 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5. 5고 한 여기서 출발하니까 24 정도 되겠네요. 24. 그렇죠? 24 곱하기 5면 54, 25, 12. 점, 아, 12. 12라고 보면 되죠. 12. 네. 그럼 이 상태에서 12포인트를 바라보고 치면 이게 득점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쳐볼게요. 12. 쳐보겠습니다. 12. 12를 일단 찍고. 아. 자, 아주 땀을 칠게요. 네. 그죠? 이 상태가 공이 굉장히 진로가 자연스럽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 생각보다 네. 서서 내려오기 때문에 에러 확률이 별로 없어요. 공이 잘, 공만 맞으면 굉장히 편하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에서 이제 이런 배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배치도 내가 이 프레임 포인트로 보면 어디가 숫자 정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날 포인트는 여기 일로 들어오면 맞잖아요, 공이. 그죠? 일로 들어오면? 4로 계산이 쉽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 공 위치가? 24. 24 곱하기 4. 4, 46, 4, 96, 9.6. 원포인트에요, 그냥 원포인트. 그죠? 네, 원포인트. 자, 이런 형태로 날 포인트 계산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아, 괜찮네요, 이거. 그러면 단축에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단축도 되죠. 네. 오늘은 그래도 이건 어려울 건 없었죠. 그래서 사실. 네, 그쵸? 숫자 말면. 근데 잘 이 0.8을 이용하는 건 별로 못 봤을 거예요. 1, 2, 3, 4로 가는데. 네, 네. 그게 문제는 프레임 포인트란 말이에요. 프레임 포인트는 어딘지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게 워낙 공이 게다가 이 다른 걸 좀 각도가 크게 들어온다 그러면 프레임 포인트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겠는데 이건 공이 거의 서서 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포인트 보기가 어려워요. 날선이 그러니까, 쉬운 것 같아요. 네, 날선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내가 직관적으로 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대신 날선을 계산하면 뭐 그래봐야 이제 수학 잘하신다면서요. 8, 1이 아니고 8인데 곱셈만 하면 되는 거. 공 크기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소수점 숫자가 나와도 네. 정확히 어떻게 맞춰요, 그죠? 네. 대충 이제 그 근처로 보내면 이 공이 서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에라 확률도 에라 마진이 높은 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만 갖고 대입을 해갖고 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확률 높게 이제 득점이 가능한 거예요. 무회전을 좀 하세요. 네, 이렇게 무회전을 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구독자분들도 이 시스템 같은 걸 아는 것보다 사실은 정확하게 무회전을 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상태에서 무회전을 못 치면 자꾸 오른쪽 회전에 들어가니까 네. 공이 짧아지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 상태에서 또 단축으로 와봤더니 또 공이 막 공이 쓰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무회전 치는 연습, 정확히 이제 정중앙에 공을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고 자기가 눈으로 그 착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뭐 포인트나 그런 걸 갖다 놓고 그 지점을 찍어 거기다 맞춰갖고 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여기다 가운데겠지 좌우 대충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포인트를 갖다 놓고 연습을 하고 일단 이 장축 단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끝 끝에 부딪히는 연습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무회전을 정확하게 칠 수가 있어요. 일자로 내려오는 연습. 그렇죠. 무회전만 되면은 이런 분들 아까 왜 이 장축도 하고 단축도 했잖아요. 네네네. 단축에서도 공이 이렇게 각도가 원포인트 밑에는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서면 조금 각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시스템이 기억이 나시면 여기 활용을 해갖고 치면은 좀 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연습이 중요한 거니까요. 무회전 연습 많이 하시고요. 네. 숫자만 요거 간단하게 몇 가지 외우시면 날 포인트로 어려웠던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런 다 어려운 공들이었잖아요. 그죠?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하실 겁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